네, 이번 시간은 공채 엑스파이 시간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하반기 공개 채용에 대비해보고 있죠. 오늘은 QA블의 김혜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딜까요? 먼저 속속 키워드 통해서 알아봅니다. 전력 IT 기업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렇죠. 전력 하면은 뭐 미국, 일본이 아니고 한국 전력이죠. 그렇죠. 예. 근데 IT가 붙었어요. 한전을 생각했었는데 IT가 붙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궁금해요. IT도 같이 하나 봐요. 네. 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한전 KBN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공채 X8 오늘 준비해오신 기업은요. 한전 KDN입니다. 많은 분들 정말 선호하시고 궁금하신 점도 그만큼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자,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전 KDN 어떤 기업인지 기업 소개부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 한전 KDN은 한국 전력 그룹의 일원인 기업이고요. 발전, 급전, 뭐 송변전, 배전, 판매 이르기까지 전력 개통의 전 과정에 걸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그리고 통합 자문 등을 하는 토탈 IT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 사업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공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화나 최대화 그리고 안정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전력을 지원하는 그 스마트 그리드를 선도하면서 고객사의 어떤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류 기술 개발과 지원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자, 스마트 그리드를 선도한다고요? 예, 저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 네. 스마트 그리드. 이게 뭔가요? 네, 그 한국말로 바꾸면 똑똑한 전기. 와, 네, 똑똑한 그래서 전기. 네, 지능형 전력망이라고도 하는데요.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 IT를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전력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는 어떤 전력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전력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전기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줄여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줄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구 온난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력 망을 뜻하는 거죠. 네. 자, 한전 KDN 지원하시는 분들 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채용 소식 알아보죠. 이번에 공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9월 23일부터 지금 10월 1일 화요일 정오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사 지원은 한전 KDN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요. 이거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요. 예. 자, 다음은 또 이제 어떤 직무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크게는 지금 사무직과 일반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사무직 경우는 뭐 전공 제한도 없고요. 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기나 정보통신, 컴퓨터, 전자공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전공자이거나 또는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바와 C 관련 언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채용 인턴이 아니라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을 한 건가 봐요? 네네, 이번은 네. 정규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습 기간은 3개월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습 기간이 3개월 있고요. 그러면 전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뭐 1차 서류 심사 있고요. 네. 2차에서 인적성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3차는 1차 면접 그리고 4차에서는 2차 면접과 동시에 신원조사와 그리고 건강검진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신원조사까지? 예. 네, 5차에서 다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신원조사가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제출하신 증빙 서류들은 1차 서류 전형 합격 후에 면접 때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공기업이니까 다소 까다로운 편인데 제출 서류들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죠. 어떤 거 필요한가요? 네. 우선은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네. 뭐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그리고 100점 환산 점수가 표기된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직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공자인 경우에는 이제 성적 증명서나 이제 졸업 증명서에 나오게 되지만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그 관련 이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한전 KDN에서 후원하는 미래부 탑싯 경진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상하신 분들은 그런 상장 사본과 그리고 2년 이내 토익, 탭스, IBT 성적표 같은 이런 본인들이 따로 준비하신 것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하실 분들 위해서 이 주의해야 될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뭐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교육 이수 내용이나 이런 그 관련된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뭐 전력 IT 관련돼서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보면 그 IT 사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기업과 직무를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구직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 올라와 있을까요? 자,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우선 한전에서도 이제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를 뽑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병역 필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졸업을 하신 경우는 가능하지만 지금 졸업 예정자인 경우는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졸자는 그러니까 지원이 가능하군요. 가능한데 예정자는 네. 예, 좀 더 크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요. 한전 KDN의 기업 소개, 채용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QA 브레 김혜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